이채연 선수는 1, 2번 홀 모두 파로 지나왔습니다. 핀이 오른쪽 중간 핀입니다. 핀보다 조금 짧은 것이 버디를 노리기엔 더 좋은 위치인데요. 예, 7번 아이언. 내리막 슬라이스 부드럽게 태웠는데요. 오! 이채연 오늘 첫 버디 신고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버디. 이채연 떨어져요. 이채연 선수 좋습니다. 이채연은 이렇게 되면 연속 버디입니다. 이채연도 공동 2위 그룹에 합류해요. 지금 공동 2위가 5명입니다. 이채연 선수의 세컨샷은 벙커에 빠져 있습니다. 라인은 나쁘진 않아요. 보통 세컨샷 할 때 저 벙커 우측으로 레이업을 하는데 조금 왼쪽으로 감겨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세 번째 샷을 벙커에서 해요. 오, 워낙 깔끔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스핀 양도 많았고요. 일단 클럽 페이스에는 컨택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예. 와, 어려운 더블 브레이크의 위치였는데 아주 잘 성공시켰습니다. 후반 첫 버디 성공하는 이채은. 이채은 떨어졌어요. 오늘 버디 4개째. 16번 홀로 넘어온 이채은. 5번 아이언. 아이고야. 오! 어제 이승현 선수가 이 홀에서 이제 5번, 6번 클럽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6번을 잡아서 조금 더 세게 샷을 했는데 그 샷이 이제 홀인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5번 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버디 3개째입니다. 이채은 선수가 단독 3위까지 올라가요. 오. 와, 날카롭네요. 예. 후반에 퍼팅감이라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벗이에요. 예. 아, 경사를 너무 덜 읽었네요. 완전히 우측으로 빠졌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이제 마지막 홀에 와 있는데 이 홀이 비거리가 짧은 선수들에게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티샷은 모두가 200m까지만 쳐야 하는 끊어가는 홀이고요. 이제 문제는 세컨샷인데 이 세컨샷 뼈의 끝까지 와도 엣지까지 거리가 170m나 남기 때문에 굉장히 긴 클럽으로 두 번째 샷을 하는 홀이에요. 방신실 선수가 어제도 좀 레이업을 짧게 해서 이 홀에서 보기를 했었는데요. 러프였기 때문에 조금 플라이어가 났고요. 거리감 잘 맞춰야겠습니다. 굉장히 긴 퍼시예요. 화면에는 또렷이 보이지 않지만 중간에 큰 능선이 있어서 그 능선을 넘겨 퍼스를 해야 하는 위치였는데요. 좀 짧았네요. 네, 내리막 영향이 있고요. 왼쪽으로 휘어지겠습니다. 오, 나이스 파. 이채훈 선수 3라운드 모두 60대 타수를 기록하면서 내일 최종 라운드를 치르겠습니다. 오늘 9번 홀에 보기가 하나 있긴 했지만 정말 만족할 만한 경기력이었습니다. 예.